적정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. 출력 제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태양광 등 개발 행위 하는 거에 대해서 네. 우리는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. 신문 사설을 하나 말씀드리고 예, 말씀드릴까 합니다. 네.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는 무척 궁금해집니다. 토부 장관과 면담을 요청했고 또 공항 파충 지원단도 협의를 요청했지만 이게 무산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무산됐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. 저는 여전히 네. 만나는 것을 원하고 있고 일정이 잡힌다면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할 것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. 이쪽 중앙에서 잡지를 않았다는 그런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? 네, 계속 요청하고 있고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. 예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고 네. 지사님 생각에도 우리 제주도의 그 공항의 인프라가 부족한 거는 인정하시죠? 네, 공항시설 확충은 필요하다는 점을 수차례 걸쳐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. 예, 그렇지만 기존 공항의 확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또한 새로운 위치 선정은 또 다른 갈등을 유발시키도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 예정부지에 진행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 여기를 반대하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루만져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?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. 그런데 만약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어느 한쪽의 입장이 결정됐을 때 상대는 그걸 동의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할 겁니다. 그 명분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 결정자는 심각하게 고려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. 예, 제 판단으로는 어떠한 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생각하고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를 잃어버린다는 그런 상실감에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. 양쪽 다 명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, 환경적인 문제나 그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환경적인 문제, 소음 문제, 이주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그 고향을 떠나야 하고 고향이 없어진다는 그거에 대한 상실감이라고 예,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토지 수용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보상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주비에 따라 가지고 또 그에 따라서 그 고향이 사라진다는 그런 상실감 그런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것도 충분히 보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토교통부가 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고시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보상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. 그러면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개인 간의 그 토지 매매 시에도 감정평가 이상으로의 그 금액으로 거래되는 게 사실입니다. 하지만 이분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용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현실적인 보상 체계를 꼭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관련 예. 법률에 의거해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예. 그에 따라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감정평가라는 부분이 네. 본 의원은 좀 적다고 생각하고 그분들도 아마 적다고 생각하실 겁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제정해서라도 예,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논의 지금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. 지금 논의하는 게 시기상조란 게 지금이 저는 적정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대통령께서도 그 네. 제주공항이 그 제주도에 대한 주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또 국토부의 의지도 강하고 양쪽에 날개를 달았는데 뭘 주저하십니까? 정말 어쨌든 지금이 적정한 시기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. 그 결정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생각합니다.